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코스피 종합 주가가 급등을 한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주가는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하고 계속 급락을 했었던 그런 구간이죠. 자, 그런데 저희 카페에서 카페 방장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개벽이 올 것이다. 대한민국 증시의 개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땅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가 급락할 때, 이렇게 급락할 때, 무슨 소리냐? 종합주가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시세가 터지는 그런 날이 곧올 것이고, 그런 시대가 곧올 것이다.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결정이 난 날, 이날입니다. 이날 제가 분석 시한글 적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는 우리한테,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우리한테 대박이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 이날 엄청 종합주가가 급락했죠. 자, 이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무조건 추가 하락이, 종합주가가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는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라. 실패를 봐도 후회하지 마라. 카페 방장인 제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선장은 도망가고 그랬지만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 카페 방장인 나는 방향 키를 올바로 잡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 얘기를 믿고 앞으로 종합주가가 엄청 급등하는 날이 곧 온다. 그 주체가 바로 삼성전자다. 그래서 종합주가가 1900포인트를 찍을 때, 1800포인트죠, 요때가. 요때가 1900포인트인데, 이렇게 종합주가가 1900포인트를 찍을 때,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최대의 시세가 터지는 그런 엄청난 장이 온다. 너희들은 이 구간에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남들은 다 팔고 난리를 부릴 때 너희들은 자동차도 팔고 집도 팔고 더 이상 팔거 없으면 애들 돌반지까지 백일반지까지 금반지까지 다 팔아서 주식을 사라. 이렇게 떠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 왜 가능한가? 제가 한 번, 두번쓴 것도 아니고요. 수십 번을 종합주가에 대해서 제가 예측 분석을 해드렸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근거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2016년도 11월 26일 날 박근혜 하야 탄핵 사태는 우리한테는 대박이다. 어쩔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구간이다. 매수해라. 자,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물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자, 통일은 대박이다. 온 국민을 흥분하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대박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이 말이 대박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안 되겠냐. 제가 이렇게 장난 어린 이렇게 말을 쓰면서 제가 여기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확신이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수 전략을 제공했다.
박근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종합 주가가 한 달 넘게 급락, 한 달, 두 달 넘게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분할 매수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희망이 보일 구간이다. 종합 주가가 아무리 급락을 해도 악재가 연일 터져도 주식 투자자는 어쩔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을 하실 구간이 있다. 이제 그 하락장의 끝이 보이고 추가 하락이 더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하실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시향을 적어드리면서 만일 종합주가가 급락으로 인해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 구간은 선수가 들어가는 매수 타이밍이다. 선수란 누구인가? 바닥줄을 관리하는 작전 세력이 주포다. 이제 주포를 믿고 매수 들어가라. 붉은 태양이 종합주가 급락을 할 때 중대 시점에 남들처럼 도망 안 가고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선박선체를 꽉 붙잡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시향을 적어 드렸습니다. 매수 들어가라. 종합주가 급등이 올 것이다. 자, 두 번째 분석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7월 달입니다. 2016년도 7월 달이면 벌써 1년 전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와 종합주가가 그때도 급락을 할 때인데 제가 글을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개벽.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라는 엄청난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때 브렉시트 터진 날 언제입니까? 이날입니다. 이날 종합주가가 엄청 많이, 이게 몇 포인트 빠진 겁니까? 이게 2000포인트에서 하루에 18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한 날이에요. 이날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날 이날입니다. 이날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브렉시트가 터져가지고 종합주가가 하루에 엄청나게 폭락을 할 때 저는 카페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브렉시트라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오늘 꿈속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천지가 요동을 치는 개벽을 봤다. 그 개벽의 주요체는 이날 삼성전자가 엄청 급락을 했죠. 삼성전자가. 개벽의 주요체는 삼성전자다.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뒤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휘몰이를 하면서 세상을 뚫고 흔들어댄다. 그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휘몰이를 한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뒤흔들어댄다. 나 올라간다 이제. 이게 삼성전자와 개벽입니다. 개벽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열렸다. 뭐가 열려? 종합주가가 뻥 하고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야기죠. 2016년도 7월 12일, 작년 7월 12일 날입니다. 삼성전자 배팅하고 돈이 되는 바닥주 무조건 배팅 들어가라. 집이 있는 사람은 집 팔아가지고 주식 사고. 왜? 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1년에 현재가가, 현재 매매가가 2억인데 1년 안에 4억으로 절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100% 200%는 거저 주사 먹는다. 그러면 어떤 투자가 오를 것인가? 집 팔아서 월세 보증금, 월세 살고 나머지 1억 9천만 원 갖고 주식에다가 올인해라. 앞으로 주식은 3년 동안 급등이 올 것이다. 집이 없으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로 옮겨라. 그것도 없으면 애들 돌반지까지 내다 팔아라. 그리고 주식 사라. 이러고 얘기했던 사람이 접니다. 어떤 카페 방장이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카페 회원들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과감한 분석을 내릴 수 있겠는가? 종합주가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이런 시황 분석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저를 믿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바닥줄을 제가 여러분들이 100개가 있는데 1억이 있으면 100개를 다 사십시오. 앞으로 2년만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1억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 명심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개벽,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종합주가가 급등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얼마 멀지 않아서 증권사에 주식 투자하려고 계좌 개설하는 최대의 계좌가 터지는 날이 곧올 것이다. 흔들리지 말고 주식 매수해라. 자, 그 분석 자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 2016년도 7월달이었었죠. 자, 이제 8월달입니다. 종합주가 급등 분석 적중, 종합주가 준대변곡점이다. 자, 브렉시트 이후에 종합주가가 급등 구간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 개벽이 무슨 뜻인가?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고 온 천지가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 터지는데 그 중심의 요체가 바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상장 이래 최고의 갱신하는 흐름이 올 것이고 종합주가 V자 급등이 올 것이다. 종합주가 급등의 주요체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개벽이 올 것이다. 작년 8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작년 8월 달에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때입니다. 이때 6월달서부터 제가 카페에다가 글 썼죠. 요날 브렉시트 터지는 날 요날 100만 원할때 앞으로 개벽이 열린다. 이때 또 글을 썼습니다. 이때죠. 그리고 8월달에도 글을 썼습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못 넘어갈 때 삼성전자 개벽이 온다.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하루에 많이 올라봐야 2%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V자 급등 왔죠? 자, 이건 삼성전자가 건국 이래 150만 원에서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150만 원대에서.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얘기한 겁니다. 삼성전자 태어나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이 올 것이다. 그것도 V자로. 작년 8월 3일 날글쓴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도 썼죠. 7월 12일 날 여기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고공행진을 하고 이번에 종합주가 2030을 뚫고 당분간 올라갈 것이다. 회원님은 삼성전자와 종합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고 상방시 물량을 늘리시고 꽉 붙잡고 늘어져라. 다우지수는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확률이 높다. 2145포인트까지 상방이 열려 있다. 자, 이제 다시 다음 분석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코가 침몰하고 있다. 이 이야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2 IMF 환란은 언제 올 것인가? 엄청난 얘기죠. IMF는 터집니다. 분명히 터집니다. 그 이전에 종합주가 급등이 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침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이라고 알죠?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립니다. 침몰은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 언제 침몰하는지. 그건 아직 위기가 아니다. 다만 그 시기는 분명히 옵니다. 앞으로 땡땡년 후에 옵니다. 그때까지는 종합주가가 상방이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종합주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신고가 갱신을 연일 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땡땡을 잘 봐라. 이 땡땡이 바로 뭐냐면 선물 옵션을 하면 종합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히 저처럼 고수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땡땡을 잘 봐라. 네 마리의 용이 있다. 네 마리의 용이 삼성전자와 함께 상방으로 용트림을 하고 날아가는 걸 준비하고 있으니 용트림을 하고 지금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때가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터지고 종합주가가 건국 이래 최대의 시세가 터지는 날이 곧 온다. 작년서부터 얘기했죠. 자, 다음 주부터 종합주가가 땡땡만 잘 해결이 되면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삼성전자와 개벽의 시대를 거론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이때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죠. 개벽 얘기 나올 때. 자, 아, 이 글에도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는 우리 회원님과 앞으로 미래 회원님은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합니다. 제 말을, 제 분석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십시오. 곧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다시 생각하기 싫은 엄청난 신안의 고난의 세월이 올 것이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 부채에 힘들어 하시는 분은 재빠른 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세토막, 네토막이 나는 그런 대한민국의 최악의 상황이 곧 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세계 글로벌 국제금융이 무너지는 사태가 다시 올 수 있고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접어야 하는가? 절대 아니다. 이때가 되면 제가 미리 한두 달 전서부터 다 말씀드립니다. 그때까지는 보유 주식의 전량을, 그때는 보유 주식의 전량을 매도하고 한 종목에 올인을 할 겁니다. 제 분석이 맞는다면, 자, 종합주가 지금 이렇게 급등이 안 왔습니다. 제 분석이 맞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가면, 자, 지금서부터 앞으로 00년까지 00땡년까지 여러분들은 자산이 제가 추천하는 바닥줄을 사놓고서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최소한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면 5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될 겁니다. 제가 미리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지금 한 달, 두 달 전에 고점이다. 작년 12월 달서부터 얘기했습니다. 개별 종목 올라가지 않는다. 왜 올라가지 않는가? 작전 세력들이 지금 바닥줄을 쓸어 모으고 있다. 종합주가가 고점이었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에 종합주가 2000포인트만 가까이 오면 패대기를 쳐서 15년 동안 급락을 한 구간이 바로 지금 구간이다.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것인가? 아니다, 이번에는. 그 이전에도 누차 말하지 않았냐? 종합주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시세가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오르지 않았는데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지금 바닥줄을 쓸어 모으고 있다. 그러니 올라가겠냐? 안 올라간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작전 세력들하고 똑같이 돈이 생길 때마다 바닥줄을 사놔라. 그리고 이번에 신고가 갱신을 하고 터지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 땡땡년까지 너희들 자산은 최하 4배에서 많게는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주식을 살 때지 몇 푼 수익에 덜러덩 팔아먹을 때가 아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 분석이 맞는다면 이제 미리 예측해드린 거죠. 이거 미리 예측해드린 겁니다. 언제? 작년 12월 10일 날. 그러니 종합주가가 이제 고점을 치고 최고 신고가가 나고 이게 행진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때 그때서부터 바닥주가 이제 상방으로 터질 것이다. 그 전에는 무조건 쓸어 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땡땡년까지 여러분들의 자산은 최하 300%에서 500%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대한 고비점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10배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앞으로 온다. 저를 믿고 애들 돌반지까지 팔아서 올인 전략을 짜라. 그 길은 내가 안내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땡땡년이 지나면 한 종목에다가 올인을 할 겁니다. 왜? 왜 한 종목에다가 올인하나? 글로벌 경제가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올 거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5분지 1토막이 나고 IMF보다 더한 시련이 온다. IMF 때는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빚청산만 하면 다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IMF가 오면 아파트는 다섯 토막 납니다. 남들은 반 토막 난다고 하는데 다섯 토막 정도가 난다. 여러분들 아파트 팔아야죠. 그때 가서 쫄딱 망하지 말고. 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배팅을 하는가? 보유 주식을 전부 다 매도를 쳐서 여러분들 자산이 300%에서 500% 이상 늘어났다면 그때는 1년 안에 최하 300%에서 500% 먹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또 여러분들 재산은 10배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대박이다.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아파트값이 5분지 1토막이 나면 여러분들 재산은 2년 안에 제가 장담하지만 1000%의 10배의 재산이 또 한 번 늘어나는 그런 호황이 올 겁니다. 무슨 말인가? IMF가 오고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가치 있는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났습니다. 가치 있는 주식이 다섯 토막이 났다고. 많은 종목은 열 토막이 났어. 그러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은 분 알죠? 그 종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면 다섯 토막이 나고 열 토막이 난 종목이 우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는데 내가 그걸 다 골라낸다 이게.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또 그 종목에다가 올인하면 여러분들 재산이 1000만 원이 아마
4~5억으로 늘어나는 날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온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때서부터 쓴 겁니다. 자, 이제 그때가 곧 오는데 아직은 아니다. IMF가 지금은 아니다. 그 이전에 종합주가가 급등이 온다. 그 이전에 알차게 뽑아먹고 그 이후에 번 자금으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할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전부 다 종합주가가 급락하는데 수익이 날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그런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는데 주식이 오를 일이 없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락장에다가 미리 눈치 까고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면 1년 안에 최소한 500%는 늘어난다. 여러분들 자산이. 그때까지 제 말을 명심하고 때를 기다리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은 종합주가의 급등을 맛볼 수 있다. 거기에 번수익금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수백 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때가 곧 옵니다. 그 종목은 제가 다 미리 준비하고 예측하고 발굴해 놨습니다. 때가 온다. 멀지 않는 시일 안에 종합주가 단기 급등이 곧 올 수 있으니 카페 회원님은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300%에서 500%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 시황을 종합주가 예측해 드렸습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빅카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인생에서 절대 이런 기회 두 번 맛보기 힘들다.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오고 있다. 그런 중대한 시기에 곧 온다. 자본을 늘리고 준비하라. 팔아먹을 거 없으면 자동차라도 팔아먹어라. 팔아먹을 거 없으면 애들 돌반지라도 팔아라. 나중에 벌어서 돌반지 10개, 1개 팔아서 10개 사주면 되지.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글이 끝났죠? 이제 3월달입니다. 자, 종합주가 3월달에 3월 13일 날, 3월 14일입니다. 자, 3월달이면 언제입니까? 아, 요때네요, 요때. 자, 요때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를 찍을 때 종합주가 215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급등 온다. 요 날이 3월 10일입니다. 요 날. 요 날이 3월 10일입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 요 날 제가 글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 찍을 때 종합주가 2150포인트 올라간다. 삼성전자 304만 62,000원까지 상방이다. 종합주가 2240포인트 예측한다. 바닥주 주워 먹어라. 이렇게 3월 14일 날 글을 썼습니다. 종합주가 급등이 곧 올 것이다. 정확히 오늘 강하게 종합주가가 상방을 쳤습니다. 그래도 바닥주는 아직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미 누차 거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닥주를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이미 종합주가 대세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10년 넘게 우리나라 종합주가는 이 구간이 오면 수십 번 급락을 한 지수대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주가 오르지 않는다. 왜? 종합주가가 고점이니까 아직까지 바닥주가 계속 오르지 않는 거야. 종합주가는 오르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않는가? 어? 왜? 이 구간에서 때려맞고 결국 밀렸으니까 오르기보다 오히려 팔아먹는 놈이 많은 거야. 아, 이번에도 종합주가 급락이니까, 급등이니까, 언제 또 급락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팔아. 매도 물량이 많은 거야. 그래서 지금 바닥주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은 틀리다. 지금 바닥주를 모고 있는 작전 세력들은 바닥주를 열심히 바닥에서 주워 담아서 오르지 않는다.
세력들은 지금 대세를 준비하고 있다. 종합주가는 제 분석대로 2150포인트 그점까지 왔고 오늘 2136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장기 목표가는 이때 당시에 160만원일 때 제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가 어느 증권사에서도 제시하지 않은 종합 삼성전자는 304만원까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304만 6200원. 종합주가는 올해 2236포인트는 뭐냐, 2231포인트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시세를 터졌던 종합주가입니다. 2231포인트를 넘어서 2236포인트로 상방을 터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온다. 지난 십몇 년 동안 이 고점에서 때려맞고 밀렸는데, 십몇 년을 박스권에서 밀렸는데 이번에 올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 이거 이런 분석 이때 당시에 단 한 군데의 증권사에서도 이런 분석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분석을 다 드린 거죠. 2230포인트 넘어간다 이번에. 자, 4월의 고비를 넘기고 카페 바닥 매수 회원님은 곧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날이 옵니다. 4월의 고비를 넘기고 이후에 다시 강한 반등은 다시 온다. 이러면서 예전에 글 썼던 종합주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이 단 한 번도 틀리질 않았으니까. 이날, 자, 4월 26일입니다. 며칠 전이죠. 분석대로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가 급등이 왔습니다. 221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최고가가 바로 머리카락 위에 걸쳐져 있다. 이제 곧 223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종합주가가 224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태어나서 최고의 시세가 이제 오늘로 갱신이 됐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227만 6천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이때에 몇 년 전이죠. 삼성전자 70만원 간다. 70만원대 부근이 바닥이다. 이때입니다. 요때가 얼마냐면요. 98만원이 바닥이다. 150만원 할 때입니다. 이때 2013년도 이때에 삼성전자 98만원이 바닥이다. 150만원 할 때입니다. 그때 저보고 다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대충 그거 봤더니 103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98만원, 150만원 할 때 98만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는 300만원이 넘어간다. 지금 227만 6천원입니다. 300만원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이 바닥주가 지금 왜 올라가지 않는다? 여태까지 종합주가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올라가기 전이니까 이거 과거로 쫙 내려놓으면,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2000포인트만 넘어가면, 2000포인트만 넘어가면, 자, 수십 번을 때려 맞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열세 번, 열네 번, 열다섯 번, 열여섯 번, 뭐 한 20번 이상, 2000포인트만 넘어가면, 뭐 20, 30번 이상 지난 10년 동안에 급락을 했었던 자리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넘어간다. 여기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간만 오면 때려 맞았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이때 막 올라와도 바닥주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다. 왜? 이번에도 또 때려 맞겠지. 이때도 때려 맞았으니까. 이때도 때려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바닥주를 막 내다 파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는 틀리다. 왜? 이번에는 작전 세력들이 바닥주를 열심히 주워 모으고 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 이 주포들이 열심히 지금 주워 모으고 있다. 왜? 종합주가가 이제 앞으로 땡땡령까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장이 온다. 그 장을 준비하느냐고 지금 작전 세력들이 우리 바닥주를 지금 싹쓸이 하고 있다. 올리지 않고. 그래서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 개별 종목을 던지는 종목을 쪽쪽쪽쪽 다 빨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팔아먹지 마라. 앞으로 땡땡령까지 너희들 자산은 최소한 3배에서부터 5배, 많게는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는 날이 곧 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날, 이런 날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유종목 다 매도치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 1년 안에, 보십시오, 2011년도 5월 달에, 자, 종합주가 최고점입니다. 2231포인트입니다 2011년 5월 1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가, 2011년도 9월 달입니다. 자, 2011년도 5월, 2011년도 9월 30, 그럼 6개월이죠 대충 잡아도. 자, 6개월 동안에 엄청난 하락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서 매수를 하면 최하 300%는 먹을 겁니다. 6개월 안에 한 종목에다가 올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십시오. 이때가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자,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2007년도 11월, 그 다음에 2008년도 11월, 1년 동안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1년 동안에 1000%가 더 빠진 거예요. 이런 날이 곧 땡땡년에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년 동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종목 한 종목에다가 올인 때리면 자산이 최하 300%는 1년 안에 올라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급락을 했을 때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에다가 올인한 종목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그때서부터 제가 바닥주, 자, 다섯 토막, 열 토막 난 종목들이 지천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1900종목 중에서 다섯 토막 열 토막 난 종목이, 종합주가가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빠졌는데 개별 종목에 자산이 열 토막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열 토막이 난
그 저평가 종목을 내가 바닥에서 다 골라준다 이게. 그리고서 배팅하면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산은 1000%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이게 IMF 때입니다. 2년 동안에 1000%가 올라간다 이게. 그런 종목을 내가 싹 골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꾸로 얘기하자. 지금서부터 땡땡년까지 여러분들의 자산은 최하 300%에서 500% 먹는다 이게야. 그리고 나서 세계 경제가 폭락을 할 때에 1년 안에 300%, 맥시멈 300%.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최하 300% 먹었고 1년 안에 500% 먹었고 그럼 800% 먹은 거지? 800% 먹은 거에서 2년 안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가 늘어가면 16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낼 수 있는 여러분들 자산이 16배로 늘어난다 이게. 16배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 정확히 알고 다 잡아내니까. 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터질 때 1800포인트를 이렇게 찍을 때 이때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글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믿지 않았죠. 네 마리의 용이 종합주가가 이렇게 서브프라임 저기 뭐 그 유로화 탈퇴하는 날 이날 유로화 탈퇴하는 날 이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개벽이 돼요. 이날이죠. 삼성전자와 개벽 이날입니다. 삼성전자와 개벽 네 마리의 용이 상방을 틀고 있다 이놈들아 매수해라. 박근혜 하해 사태 대박이다. 이 구간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개별 종목이 더 빠진다고 해도 너희들은 전략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이 구간에 전략적으로 너희들은 매수를 땡겨야 된다. 떨어져도 후회하지 마라. 이제 곧 종합주가는 상방을 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종합주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연일 물론 올라가다가 또 종합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하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또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이고 또 떨어지면서 조정을 보면서 또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이고 또 떨어지면서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 가면 우리 카페의 바닥주가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땡땡년까지 웬만하면 홀딩해라. 전량 팔아먹지 마라. 자, 그 이야기입니다. 아,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할 때 어느 증권사도 단 한 곳도 종합주가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이 온다라고 시황 분석 내린 애널리스트 증권사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는 미리 네 마리의 용이 상방을 틀고 있다. 종합주가 급등 온다. 그것도 건국 이래 최초로 바로 오늘 그 역사적인 날에 제가 과거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싸고 좋을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바닥에서 그냥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한두 종목에 올인해가지고 단기 차익 1억을 투자를 해서 한 종목에 상한가 한 번만 먹으면 3천만 원인데 이런 욕심 버리시고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희망이 없는 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은행에다가 적금 든다 생각하고 단기 차익에 연연하지 말고 1년, 2년 후를 보고
오늘 알바해서 3만 원 벌었으면 2천 원, 3천 원짜리 3만 원어치 20주, 30주 모으시고, 직장인들은 생활비 줄이고 애들 용돈 줄이고 내 술값 줄여서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오르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주소 모으십시오. 그렇게 주소 모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2, 3년 후에 재산이 최하 3배에서 5배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때 가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대폭락이 오고 난 다음에 상방에다가 쏟아 부으면 2년 안에 자산이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합이 최하 1600%, 많게는 2000%. 여러분들 재산이 1억이면 20억이 될 것이고 1000만원이면 2억이 될 겁니다. 제 얘기 명심하십시오. 자, 이상 종합주가 분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 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